이렇게. 공격하라고. 뭐야, 왜 공격을 안 해? 뭐야, 왜 딱 겹쳐있으니까 못 때리는데요? 여름에 시원하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여름 되면은 덥고, 예, 아직은 추워요. 아직도 겨울 이불 덮고 자요. 저 아직도 잘 때는 겨울 이불 덮고 잡니다. 장판은 치웠는데 4월달까지만 해도 장판 키고 잤거든요. 장판까지 키고 뭐냐 겨울 이불 덮고 잤는데 지금 겨울 이불만 덮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데도 아,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추워요. 집이 얼음장이야, 얼음장. 죽여버려, 죽여버려. 잘 싸운다! 지금 콧물 나오는 것도 자다가 이제 추운데 그냥 네, 잠들어가지고. 문 열어두면 추워요, 추워. 한 7월, 8월 되면 그때 좀 더워요. 7, 8월? 그 정도 되면은 그때는 여기도 덥거든요. 여기도 진짜 내 찌는데 그 전까지는 추워요. 아직도 겨울 이불 덮잖아. 잘 싸웠는데. 여기가 근데 되게 제가 춥다고 했잖아요. 겨울 되면 진짜 죽어요, 죽어. 너무 추워가지고. 여긴가? 처음에 여기로 오는 거 맞죠? 아, 진짜요? 거울 있는 마을이에요? 저희들은 라그피에서 왔는데요. 오, 그 단검은 순례 여행자가 이 땅을 찾아오는 거 오랜만이군요. 무척 피곤하실 테니 편히 계십시오. 굉장히 아름답다면서요,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 마음의 거울을 빨리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잊으셨나 보군요. 좋습니다.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대요. 마녀들이 만든 거라고? 저희들의 여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죠. 라그핑 마을의 성인의 의식은 마녀들의 예언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거울은 마녀나 아이들에게만 보인답니다. 아, 그래? 아이들한테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14살에 여행을 떠나는 거랍니다. 어 뭐야 14살밖에 안 돼? 저는 작년에 병이 들어서 사실 이미 15살인데요 아 뭐야 괜찮은 거야? 아직 다 익지 않은 네, 풋풋한 네, 풋사가들이야말로 네, 예언을 볼 수 있고 네, 마녀의 거울을 네, 볼 수 있나봐요. 이 문 안쪽에 디네의 거울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은혜 단검을 대자에 놓으십시오. 그럼 마법의 거울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순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역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마법의 거울 확실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크리스! 저거 봐! 이렇게 물이 맑을 수가 있다니 우물물도 이만큼 깨끗하진 않을 거야. 주리오, 현자님이 단검을 놓으라고 한 곳에 올라가도 되는 거니?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오늘 단검을 올려놔. 나옵니다.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오! 한 번만 볼 수 있는 거울이라니 아무도 게임 속에 들어가서 봐라.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뭐야. 이제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도대체 뭐였지? 방금 그 소용돌이는?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었어. 크리스? 금방 갈게. 어떠셨습니까? 예? 그런 일이?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방으로 가지요. 저게 바로 마녀의 예언인가? 별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거울은 순례 여행에 대한 당신들의 불안을 비춰준 것이겠지. 내가 낯술을 했나 얼굴이 술 처먹은 거 마냥 껄껄네. 그런가요? 티라스님 쿠키향기 감사합니다. 내가 섬을 향하래요. 만약 피곤하시다면 원하시는 만큼 이 샤린에 머물러 주십시오. 야, 못 자냐 여기서? 가면 되는 건가 이제? 이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하준애니 안녕하세요. 거울의 해담은 울도스에 있다. 그것만 알아두래요. 이제 그럼 가면 되는 건가? 그 지도는 없나요? 지도? 아 지도 있구나. 울도스가 어디야? 와 엄청 멀네. 거기까지 갔다 와야 돼? 군대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라그나로 일단 가볼까? 라그나? 이 다리 건너면 라그나인 것 같은데? 아까까지 다리가 부서져 있었죠. 이제 지나다닐 수 있어. 정말요? 전혀 정말 몰랐는데요. 확실하게 가도록 해. 나만해요.
다리가 부서져 있었구나. 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우야. 뭐야, 느려지게 만드는데? 근데 폰독수리 언제 나와요? 폰독수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폰독수리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잠깐 기다려봐. 여기 아니야. 오른쪽으로 먼저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저 왼쪽으로 왔는데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아 그래요? 치킨이에요? 여기도 낙사 있어요? 낙사? 신영전도 낙사 있나요? 낙사? 떨어져가지고 낙사 없다고요? 그래요? 전수 때 낙사 있어요? 당연히 전투할 때죠. 네. 있구나. 뭔가 되게 분위기가 되게 평화로운데? 이쪽에 설마 상자 있나? 지나가다가 상자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나요? 있겠지? 도착했다. 여기야 라그나야. 우리가 탈배는 아직 오지 않은 걸까? 한국에 가볼래? 응, 마을로 돌아다녀 보고 싶고 하니 말이야. 골드로저야? 골드로저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다 왔대요. 잠깐만. 일단 저장. 저장 한번 해놓고. 빠름으로 해놓으면 더 빠르게. 크롬이래요, 크롬. 뭐야, 이름이 뭐야? 누구야, 누구야? 주류 맞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 어릴 적에 와야 밖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었잖아. 아 그때 그 누나잖아. 태어났니? 주류는 옛날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 설마 지금 순례 여행 중이니? 네, 그땐 정말로 고마웠어요. 서쪽 외곽에 있으니까 곧 찾을 거야. 나중에 보재요. 오, 얘네 왜 이렇게 누나들이 많냐? 주류는 누나들이 엄청 많은데? 크리스도 누나지. 네, 쉐레드도 누나지. 제 어릴 적 일인데도 다들 기억하고 있는걸. 완전 쇼타네. 쇼타의 정석인가? 와, 저게 우리가 타고 갈 배일까? 정말 큰 배다. 지금 막 도착한 모양이야. 이제 와서 가까이 가서 구경하자. 배에 타게 되는 건 처음인걸. 그래, 가보자. 빨리 달려가네.
뭐야, 크리스 없어졌어. 어, 물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네. 네, 이것도 BGM 좋네요. 쉐리 집에 가야 되나, 쉐리? 뭐야, 이거? 약방의 리나. 건강하니까 약 같은 거 필요 없대요. 자식, 언제 다칠지 모른다고. 뭐? 허크씨도 마녀나 마법에만 열중하지 말고 어서 신부감을 찾아야 할 텐데. 허크가 어딨어? 메리 네. BS 신인방송님 호텔 한개 감사합니다. 제자야, 요즘 댄세트 3등 나면 소호강호 가는거냐 실화냐 시인. 소호강호 안하려고요. 네, 성인방송에 부쾌하게 감사합니다. 함께 있던 여자아이를 못 봤냐고? 붉은 머리에 고집이 세 보이는 아이라 이슬집에는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보거든 꼭 알려줄게요. 키리 텀블. 이름이 텀블이야? 텀블러는 아니고. 네. 크리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크리스장 어디 갔지? 자, 환전을 해줍시다. 환전해주고. 번뜩임의 단검. 오. 뭐야, 효과, 공격력, 현명함? 뭔 소리야, 이게? 아, 능력치로 안 나오고, 이거 뭐 이상하게 나오네? 아빠 군대에 가버렸대요. 어이구야. 왜 그러니? 기운 없는 표정을 짓고 설마하니 길을 잃은 걸까?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도 문제 없어요. 자, 촌장. 촌장 부인도 아니네. 누군가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보래요, 마을 사람들한테. 진짜 너.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빨리 있게 하는 거 안 되나? 아, 메시지 여기 나와있다. 이 집은 아무도 없네? 사람이 비어있어. 세티님 안녕하세요.
하둘러 왔는데 없는데? 뭐지? 어디 있는겨? 무기상 주인? 오케이. 무기상 주인이랑 같이 다니고 있네요. 다시 와가지고 말 거니까 이렇게 나오네. 아까 전에는 못 봤다고 그랬는데. 암호는 울보 주리오다. 그 암호라는 게? 크리스라 아이한테 부탁받아서 말이다. 한 번 더 말해줄까? 알았다니까요. 그런 거 한 번만 들어도 돼요. 참고 문 앞에서 암호를 말해보거라. 그 아이가 나올 거야. 참고 문 앞에서? 어쩐지 싫은 암호인걸? 울보 주리오. 목소리가 작다. 쟤 뭐야, 울보 주리오. 좋았어. 어째서 이런 곳에 숨어있는거야? 됐으니까 어서 들어와. 뭐야 응습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뭐지? 당신이 주리오시군요.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파드. 이쪽에 누워있는게 친구 조이입니다. 조이? 파드와 조이는 탈영병이래. 탈영병?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게 됐대요. 약을 사가지고 와달라고? 야 이거 탈영병들 이거 숨겨주고 도와주고 이거 범죄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거야? 예, 이게 영웅전설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자, 감기약을 샀습니다. 이 마을에 탈영병이 숨어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뭐 아는 거 없니? 탈영병이라고요? 그래 탈영병이란다. 이 근처에 숨어있을 텐데 수상쩍은 사람 보지 못했니? 아니요 몰라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이 마을에는 이미 없을지도 모르겠군. 이거 미안했구나. 가봐도 좋다. 자 다시 들어가야겠죠? 이쪽으로. 파드, 이곳은 안심해. 여기까지는 군인들도 오지 않아. 그것보다 몸은 좀 어때? 그래 훨씬 좋아졌어. 감기 걸렸는데 저렇게 누워있던 거였어? 허크 아저씨에게 들렀다가죠. 일단 아이템부터 좀 살까요? 번뜩이네 단거. 이런 거 다 사주자. 템 다 바꿔줍시다. 다 깨면은 네 그림자 먹죠. 그림자 먹죠. 하하주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허크 아저씨도 허크 아저씨죠. 라그픽 마을에서 온 크리스티나입니다. 오 니가 그 크리스냐. 많이 컸구나. 형님 부부는 잘 계시고
예, 아주 잘 계세요. 아저씨 소개할게요. 소꿉친구인 주리오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거나 주리오군. 서서 이야기하기도 못하니 자 거기 앉거라. 서 있잖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 있는데. 검사 교본 안 놓치게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어디서 얻어야 돼? 빌린 돈을 꼭 갚아주세요, 선생님. 고치 씨, 오늘 깊이 꼭 받아내가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나?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선생님 곤란하다고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걸요? 그랬었나? 맨이 언제도 모르겠군. 자 저렇게 말해놓고 도망가겠죠? 이것도 운명의 장난이란다. 그리스 주리오군 보는 바와 같은 전개에 의해 나는 뒤쪽 창문으로 도망치도록 하겠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도망가버리네. 선생님 동전 한 푼도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제기라 또 도망쳤잖아. 야, 나쁜 놈이네 이거. 돈 빌려놓고 갚지도 않네. 돈 빌리지 않한테 한번 연락해가지고 얘기해줘야 되나? 아니면 흥신소에다가 연락해야 되나? 나로도 무엇이든 사무소 이런데 가가지고 떼인 돈 좀 받고 싶은데요.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하고. 이따 저기 좀 가보자고요? 저기가 뭐예요? 팔콤 연구소? 이제 배 타고 가면 되나? 등산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요 입에 맨하트로 가지요? 그래 그렇고 말고 니리까지는 가는 직행 편이지. 다행이다 늦지 않아서 저희들은 순례 여행을 하고 있어요. 뭐야 이래야 돼? 현장님께 소개해줄 테니 어서 오라고. 이봐 이봐 구경이라면 나중에 천천히 하라고. 나도 한가한 게 아니니까 말이야. 선장님한테 소개해주겠대요. 질버 선장님 저와도 괜찮겠습니까? 진지한 손님 왔어요. 순례 여행자들입니다. 뭐? 순례 여행자들이라고? 그거 좋은 징조로군. 어서 데리고 돌아오게. 은난검을 보여준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안 됐지만 너희들 두 사람은 입에 손님이 아니야. 순례 여행자 주리오군은 청소, 크리스탄은 요리와 세탁을 담당하도록 하지. 이리에 도착할 때까지는 선원으로 취급해 주는데요. 아 류마스벨리님 안녕하세요. 와 굉장히 깨끗한 방이다. 정말 멋진 방이야. 감탄이 절로 나오는걸? 마음에 드니? 이등선실 치고는 꽤 좋은 방이지? 저기 주리오 침대도 있고 식탁도 있으니 신혼여행 같다. 요. 저기 주리오 신혼여행 같지? 응 그렇지? 요. 대답하라니까? 끔. 이봐 그리스 주리오 녀석 귓볼까지 빨개졌어. 너무 놀리지 말라고. 저 이따가 부러 올 테니까 말이야 잠시 쉬고 있으라고. 저기요 질버 선생님은 얼굴이 꽤 무서워 보이던데 화나시면 역시 무섭나요? 옷 갈아입고 일할 준비를 해두고 있으라고. 항상 깨끗하게 해드려요. 아 그래요 선원 복장이 병원 환자복 같다고요?
얘들 이제 막 다 올라오죠? 수고하는군! 이거 적재만 받아 두 개나! 이런 거 받아도 될까요? 니리까지 나를 데려다들 그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니 사양할 필요는 없다니. 너 때문에 모처럼 찾은 보물을 놓쳐버렸지. 길을 잃었지. 아주 엉망이었다고. 오, 살아나왔다 부스. 하늘은 두 가지 재주를 주지 않는다잖아. 난 미남이니까 약간 적도는 얼빠진 듯한 게 딱 적당하다고. 보물을 떨어뜨리는 게 약간 얼빠진 것 뿐이야. 눈앞에 미모와 현명함을 겸비한 여자가 있다고. 입을 놀릴 때 조심하도록 해. 어디? 이제 됐어. 어서 빨리 배에 타기나 해. 빨리 배에 타래요. 만나겠는데? 바로 옆방이네? 쓸만한 방이군요. 뭐야 저 험악해 보이는 선장은. 항구를 벗어나면 해적으로 돌변하는 거 아니겠지? 안내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미안하지만 팁은 없다고. 다행이다 주리오. 뱃사람들 다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 메나트에 있는 니리에는 며드리스는 도착하게 될까? 배 타고 3, 4일 가야 된다고? 들었어? 물론 순례 여행자라는데 그 꼬마들이야. 같은 배에 타게 될 줄이야. 뭐야 얘네가 모두 훔쳐내? 이번이야말로 은혜 단거 훔쳐내주겠어. 저희들 우리 얼굴을 알고 있지 않을까? 들켜 성가셔지겠는걸. 숨을 거야 훔칠 거야 어느 쪽이야? 잠깐 기다려. 그쪽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옆방 사람들 굉장히 떠들썩한데? 나중에 놀러와보자. 놀러가보자. 로켓단 로이 로사의 원조예요? 포켓몬스터보다 이게 먼저 나왔나? 찬스 녀석들이 방에서 나갔어. 그러면 초조하게 굴지 않는 법이야. 몸에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포켓몬이 먼저라고요? 그래요? 현실부터 청소하도록 하래요. 자, 방을 청소하래요. 와, 뭐야. 와, 겨우, 이거, 씨, 이러고 한다며 바로 청소 끝난 거야? 아, 아니구나. 그냥 머리에다 하면 어떡해. 고맙대요. 오, 청소 잘한다. 좋아. 현실 8개 청소하라고 했었죠? 여기 청소. 상당히 부자인 모양이래요, 헤스톤. 수고했구나. 침을 주고 싶지 않아. 공교롭게도 지금 잔들이 다 떨어져서 말이다. 야, 금보로치 받아! 받으면 되지, 팁으로. 우셔! 초록지다지! 하면서 받아야지. 아니, 멍청한 자식, 뭐하고 있는 거야? 그때 받았어야지. 깨끗하면 깨끗해. 원래, 여기지 않잖아. 실례합니다. 안 계신가요? 방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틀렸다. 어째서 적고마 청소하러 오는 거야?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 좀 해봐. 내가? 너 말고 누가 있다는 거야. 제가 하는 수 없군. 일부러 와줘서 고맙지만 낮잠 자고 있으니까 청소는 됐어. 나중에 직접 해놓을 테니까 맡겨두라고. 어허. 창문으로 들여다 봐야겠죠? 여기로. 젠장! 저 꼬마가 들여다보고 있어! 어서 숨어! 숨으래요? 뭐야. 원래 이 방 손님들은 어디 있는 거지? 굉장히 부끄러우면 잘 타는 걸까?
자, 여기도 청소해주고요. 근데 저 잠깐 물 좀 가져올게요. 물 좀 한 잔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볼까요? 창고도 청소해야 되나? 창고? 이쪽으로 못 들어가네요, 지금. 내가 방을 몇 개 청소했지? 이쪽에도 청소해야 되나? 아직 청소하는 곳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청소해야 되는 거지? 너 점심 뭐 먹었냐고요?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그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3분 카레 하나 먹었습니다. 밥에다가 3분 카레 해가지고. 아,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넣으면! 이런 게 맛있다고요! 뭐야, 불만이라도 있어? 저리 가 있어! 멋대로 집어먹으면 안 된대요? 자, 크리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쉬라고 그러네요. 뭐야, 크리스 어디갔어? 맛을 보증할 수가 없대요. 아무래도 오늘 요리 맛은 평소랑 좀 틀린걸? 아니? 설마 맛없다는건가요? 아니? 어느 쪽이냐고요? 뭐 분명 그런거 해가지고 그래. 분명히 맛있다는걸거야. 네, 그렇지요? 아니? 바다 사내인은 정직하지 않으면 안돼. 맛이 없는건 아니지만 맛있는것도 아니야. 말하자면 개성적인 맛이야. 네, 크리스 이거 칭찬해주고 있는거야. 다행이잖아. 아니? 주리오는 어서 화제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날것 같다고 생각했다. 있잖아 크리스, 아까 아주 이상한 일을 당했어. 그니까 헬스톤씨 방을 청소하러 갔더니 잔돈이 없다면서 팁 대신에 금으로 된 브루치를 주려고 하지 뭐야. 이래저래 말하면서 주려는 한입도 먹지 않았잖아. 내가 열심히 만든 요리란 말이야. 그래 크리스도 어서 먹어. 물론 먹을거야. 쩝쩝쩝. 잘 먹었습니다. 뒷정리하고 와야지. 뭐야, 한입만 먹고 마는거야? 주리오 먼저 방에 돌아가 있어. 자, 방에 들어가서 잘해요. 네, 크리스가 주리오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오늘의 짱입니다. 오늘의 짱. 오토오토군 오늘의 짱. 네, 연상녀예요. 연상녀.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여기서 혼 좀 내줄까? 바보, 니리까지는 배에서 도망칠 수 없어. 어떻게 좀 속여봐. 드래곤 쿨. 벌써 잠들었나 보네. 하지만 코를 아주 크게 녹는걸. 여기서 살짝 보면 되지. 젠장, 저거와 들여다보고 있어. 어서 숨어. 원래 이 방송님들 다 어디 있는 거지? 야, 침대 없잖아. 네, 자야겠죠? 뭐야, 못 자? 아, 캡틴 토마스가 있잖아. 오랜만에 천천히 좀 읽어볼까? 오, 뭘까 이 책은? 와, 조금 야한걸? 오, 뭐야 뭐야, 맥심이야? 괜찮을까? 아무도 없지? 이 영화? 놀라네. 줄이요, 뭐 읽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수상해. 크리스도 피곤하죠? 그만 자자. 하루 종일 배 안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덕택이야. 배멀비도 안 했어. 배 주변이 다 바다라니 정말 굉장하지. 다이핑 마을 주변은 산지성인걸. 순식간에 지나갔다. 주리, 오늘도 열심히 하자. 내가 오늘 할 일은 말이지 빨래하고 요리를 돕는 거야. 속은 매일 갈아입어야 한다고. 잠깐 주리오 보여줘. 와, 됐다니까. 그래, 그만하라고. 오우야, 안돼. 됐다니까. 내가 직접 빨아입을게. 포기하라니까. 이제 갑판 청소하러 가야지. 속옷은 내놓고 가란 말이야. 오마 녀석들은 꼭두 새벽부터 발팔아 온 그래. 그에 비해 우리들은 오늘도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곳에 계속 이런 곳 안에 계속 있다가 배멀미하게 될 거야. 네, 열심히 하자고. 그런 거죠? 갑판 청소를 해달래요. 왜 재밌는데 이거? 끝내준대요. 가르가? 열심히 간판 청소를 해달래요. 네, 거의 자동이에요. 거의 자동. 자야 널어준대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뭐야, 저렇게 넣는거야? 자, 그럼 선장님한테 가야겠죠? 선장이 없네? 자, 선장이 어딘지 찾아야겠죠? 선장이 어딘지 찾아야 돼요. 여긴가?
방에서 나가는 걸 봤대요. 그러면은 어디 다른 데 있겠죠. 어차피 배 안에 있으니까.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이쪽에는 안 왔대요. 여기로 내려갔겠네. 아까 그 책 다시 읽자. 맥심인지 뭔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여기서 그러고 있을 셈이야? 땡.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긴가? 엇갈렸는지도 모르겠대요. 다시 올라가면 되죠? 이쪽은 안 왔고. 현장이 어딨지? 현장이 보이질 않아. 현장이 도구다! 여기 밑에 있나? 다시 가야되나? 아무도 저런 얼굴이었으면은 헌팅 100% 성공이라고요? 저런 얼굴 아니어도 네 괜찮지 않을까요? 배 안에 있는거 틀림없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제 선장 나가 있어요. 이쪽은 안 왔대요. 아, 문으로 나갔대요. 갑판 쪽으로 갔다고 하네요. 이제 바뀌었네, 많이. 뱃머리? 뱃머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깄다! 찾았다! 주력은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요, 급한 청소가 다 끝나서 다음 일을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응, 믿음직스럽구나. 버튼, 다가와주겠나? 예, 선장님. 약간 동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바람을 받으면 진로대로 갈 겁니다. 수고했네. 그럼 주력은과 교대에도 지장은 없겠지? 선수에서 망을 보도록 해주렴. 이제부터는 침로보다도 다른 배들의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구나. 버튼, 자네 이번에 메스터 아래 있게. 자, 망을 보래요. 뭐야, 망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다른 데 돌아다니면 되는 건가? 아, 이렇게 망 보고 있으니까 오네요. 딱 저 자리에 가야지 이벤트가 일어나.
설마 보슬레이시처럼 멋지게 수평물을 거둬들여 보이겠어. 드디어 보고 있어. 크리스 위험해. 괜찮아, 내가 나무 타기 잘하는 거 알고 있잖아. 오야, 빤스 보이겠는데? 오, 약간 위험하긴 했지만 끝내줬지. 끝내줬지가 아니잖아. 맞아,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래. 뒤를 제사하구나. 크리스가 다친 다음에 내가 오이도스까지 업고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거였구나. 농대의 표현 맞는데요? 계속 망을 봐야지. 주력은? 왜 그러세요? 잠깐 선장님께 할 얘기가 있는데 주력은이 전해줬으면 해서. 선장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죠. 테스트의 외투가 분실되었다고? 분실물이 생겼대요. 커튼에게 백머리 망을 보라고 얘기를 하죠. 해야 되죠. 여기 나왔던 생선이 없어졌어. 정직하게 자백해. 내가 왔을 때 생선 같은 거 없었어. 정말이라니까. 도둑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자, 도둑 잡으러 가야겠죠. 도둑 딱 봐도 로켓 다니잖아 이거. 로사랑 로이. 일단 선장한테 다시 가서 얘기해야 되나? 영전 시리즈 중에 1등 캐릭 누구냐고요? 플로라요, 플로라. 플로라가 제일 좋아요. 조사를 해주지 않겠니? 뭐야, 크리스랑 같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꼬마가 왔어. 좋은 다이어트로군. 실례합니다. 또 꼬마들이야. 제발 좀 봐달라고. 이런 좁은 곳에 처박혀 있는 것만으로도 미칠 지경인데 말이지. 실례합니다.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꼬마들 미안하게 됐구나. 이름이 배멀미로 해서 인사하기 어렵겠네. 괜찮으세요? 약을 가져다 드릴까요? 걱정 안 드세요. 너 터프한 걸 빼면 시체인 남자니까. 너하고는 자라면 반식이 틀리다고. 이틀째인데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 좋아 아니지.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말을 걸어봐야겠죠? 에스톤. 눈브로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 얘가 범인이다. 사라는 주특기가 뭐냐고요? 사라? 사라 주특기, 네.
음유시인이라고 그랬죠? 악기 연주하는 거겠죠, 악기. 얘가 범인이에요, 딱 보니까. 헤스톤이 범인이야. 왜냐. 네. 은혜 단검 지금 선실에다가 두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자식이 냄새가 난다, 딱 보니까. 뭐냐, 훔친 물건들 다 저기 안에 들어있을 거야, 여기 안에.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을 거야. 이름부터가 범인의 이름이에요. 네. 이름부터가 범인의 이름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코난을 되게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코난을 되게 많이 봤는데 얼굴 관상만 보고도, 네, 이름만 보고도 얘가 피해자다, 얘가 범인이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네, 10편 보면은 한 7편은 맞춰요. 그렇게. 네. 야, 애들 등장인물 나온 것만 딱 보고 아, 얘가 범인이구나 딱. 코난 한 20년이면은 내 얼굴만 보고도 범인을 맞춘다. 조심할게. 방안에다가 일단 안 둔대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내가 붙잡아주지. 오. 주리오 지금 방금 나 불렀어? 나 아닌데? 크리스 주리오군. 여기. 뭐야. 허크 아저씨? 이런 또 만나게 됐구나.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느냐. 어째서 여기 계신 거죠? 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의해 그런 걸 한다. 연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빚쟁이 딸한테 볼 일은 없어. 베타가 도망쳐버렸네요, 호크. 주방에서 몰래 생선을 가져가셨죠? 그런 짓을 하면 도둑이 되어버린다고요. 그거 오해란다, 내가 아니라니까. 자, 질버 선장님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아, 거기 있었구나. 갈가먹던 생선 찌꺼기가 있었어. 이건 틀림없이 생쥐가 한 짓이야. 야, 어때, 배에 쥐가 있어? 이걸로 나에 대한 의심은 풀린 모양이군. 그래, 갈가먹은 흔적으로 봐서 꽤 큰 생쥐 같은 거 틀림없어. 에이? 당신 누구요? 처음 뵙겠어. 나는 크리스의 숙부이면서 하얀 마녀 연구가인 허크라고 하지. 조카 딸이 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군요. 저기서 자고 있었으니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거기라니. 저기 저 근처 기가 막힌. 뭐 쟤는 미란뿐인 모양이고 신원도 확실해졌으니 크게 난리를 떨 것도 없겠지. 방으로부터의 외출은 금지라고? 어쩔 수 없군요. 관대한 처분 감사합니다. 오슬레이 허크실을 6번 선실에 안내해드리게. 그 다음에 선창 작업으로 복귀하도록 열쇠는 자네가 가지고 있도록 하게. 됐어! 허크 아저씨 일단 데리고 네, 들어가죠. 질버 선장님 정말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인사는 그만 됐다. 너희들의 친척 중에 나쁜 사람 없는 게 당연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잘할 수 있어. 그것보다 주리오군? 그 로저씨 사건 어떻게 됐지? 뭔가 좀 알아냈니? 네, 그거 말인데요. 물건이 없어진 거 로저씨 뿐만이 아니었어요. 헤스톤씨도 금보르치를 잃어버렸다고 하던데요. 책장에 있다고? 젊은 남녀 2인조 절도범. 얘네들 딱 보니까 걔네들이죠, 아까 전에. 부스하고 사라.